가끔 이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웅장하게 치솟은 지붕 아래 굳게 닫힌 저 문 너머에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지금은 박물관 속 유물처럼 함부로 손도 댈 수 없고 또 들어가 볼 수도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집이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이었을 궁궐. 그 시절에도 월요병 같은 게 있었을까요? 궁궐이 지금도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다면 이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그런 궁금증을 안고 찾아온 곳은 바로 창덕궁입니다. 와, 날씨 대박인데요? 조선시대 제1의 궁궐은 경복궁이었지만 실제로 많은 왕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고 생활한 곳은 바로 이곳 창덕궁입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흔히 보았던 궁궐의 모습도 대부분 창덕궁이란 사실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몰랐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선 왕조의 뒤를 이은 대한제국의 시간이 공식적으로 멈춘 장소도요. 바로 이곳 창덕궁입니다. 그만큼 창덕궁 안은 정말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와, 오랜만이다. 그 시절 신하들의 출근길은요,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저라면 왠지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아요. 대기업이라고 얘기하긴 좀 어렵지만 부모님들이 나 여기로 출근한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만 할 것 같고 자랑하실 것 같고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딸내미 이렇게 왠지 이렇게 주선해 주실 것 같고 근데 출근이 묘시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출근을 해서 유시인 오후 5시에서 7시쯤에 퇴근을 했다고 하니까 일도 어마어마했겠네요. 창덕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정전입니다. 왕의 즉위식이나 결혼식, 세자 책봉식 같은 국가적인 행사가 열리고요. 평소엔 한 달에 네 번 왕과 모든 신하들이 모여서 조회를 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야, 조회. 진짜 아침 조회가 최악이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최악이었어요. 인정전 안을 보니 단연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샹들리에입니다. 전통 한옥 안에 서양 문물이 들어와 있는 모습들 굉장히 생소하죠. 생각을 해보면 궁궐은 첨단 문물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했을 겁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게 1879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불과 8년 만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기불이 들어왔고 그 장소가 바로 경복궁이었으니 말이죠. 1907년 순종 황제가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궁궐 안엔 대대적인 공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창호지문이 아닌 유리창과 황금색의 커튼 그리고 나무 마루는 그때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창덕궁 안엔 그야말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화려한 천장과 그 가운데 구름 사이를 나는 공항들을 보니까 과거 왕실의 위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선시대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선정전입니다. 왕이 실질적으로 신하들과 나란 일을 의논하던 공식 집무실이었죠. 왕도 신하 못지않게 아니 신하보다 더 할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영화나 이렇게 보면 왕들이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아. 막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뭔가 쓰고 있고 읽고 있고, 아니면 서당처럼 신하들하고 모여 앉아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랬겠죠. 정말 하루 일과가 엄청 빡빡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세종대왕은 어떻게 한글을 만들었는지. 조선시대 때 왕이 생활했던 침전이자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1926년 숨을 거두기 전까지 머물렀던 공간, 희정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궁궐하고 형태가 조금은 다르죠. 현관에 캐노피처럼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죠. 여기 현관에 자동차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순종 황제가 차를 타고 또 내리고 했던 것입니다. 황제, 왕 하면 말만 타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차를 탔다고 하니까 어색하긴 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왕들이 입고 있는 그 옷과 이 차와 겹쳐진다는 게 잘 상상이 안 가네요. 이 건물은 1917년에 화재로 손실되었다가 1920년에 다시 지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서양식 건물 양식과 혼합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문고리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가 않은 게 느껴지네. 유리예요? 아, 이거 여기도? 근데 우리나라 문화재는 현대 것들이 섞였을 때 어색해지는 것 같아, 확실히. 근데 저 조명은 그렇게 어색하지 않네. 희정당의 내부는 더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살림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냥 이렇게 텅 비어있는 줄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희정당 안에는 고작 100년 전에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의 삶이 남아있습니다. 접견실로 사용했던 공간에는 당시 사용됐던 카펫과 함께 서양식 가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베르사유 궁전에 갔을 때 봤던 그런 가구도 느낌도 나고요. 실제로 또 프랑스의 루이 16세 때 양식의 가구들을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여기 접견실뿐만이 아니라 희정당 안에는 세면대와 욕조가 설치된 서양식 욕실과 그리고 부엌도 있습니다. 겉모습만 이렇게 전통 궁궐이지 내부는 뭔가 우리가 사는 공간과 되게 닮아있는 모습이죠. 그나마 접견실 양쪽에 펼쳐진 금강산의 절경에 아, 내가 우리나라 궁 안에 들어와 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다. 가까이에서 못 봐서. 무늬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저 출입구에 있는 저런 조각들, 용 막 이런 거 전구도 그렇고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근데 굉장히 아직 그래서 막 그렇게 서구적인 느낌보다도 동양적인 느낌도 많이 나고 너무 멋있다. 아까는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더 지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좀 분위기가 남다르다라는 생각도 들고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축물들이 서구적인 것들과 만났을 때도 조화가 잘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제국 황제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서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100년도 안 됐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갑자기. 100년도 안 된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세상이 변했잖아요. 조금만 더 천천히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소나무 멋있다. 소나무가 잘 어울려. 사실 창덕궁은
한국의 궁궐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도 굉장히 잘 된 궁궐입니다. 무엇보다도 북악산에서 뻗어져 나오는 이 산줄기에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들이 자연친화적인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 점을 높이 사서 1997년 유네스코에서는 창덕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했는데요. 저는 지금 창덕궁의 진짜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중입니다. 와, 새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바로 창덕궁 후원입니다. 아무리 벼슬이 높은 신하라도 허락 없이는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다는 왕의 정원. 그래서 금원이라고 불리었다는데요. 크고 작은 연못들과 그 주변에 100여 개 이상의 누각과 정자들이 세워져 있다는 바로 이곳. 18채의 누각과 22채의 정자만이 남아있지만 왕이 즐겼을 절경만큼은 정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곳을 왕이 혼자만 즐겼냐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뭔가 자랑할 만한 직장에 다니는데 거기에 있는 공원이 엄청나다.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아무튼 우리가 잘 아는 성군이죠. 정조 임금은 이곳 부용지 옆에 규장각이라는 왕실 도서관을 엽니다. 이곳에서 신하들과 학문을 연구하고 연못에 배도 이렇게 띄우면서 풍류를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간혹 정조 임금이 신하들에게 이 자리에서 시를 지어 읊어보라고 과제도 냈었다고 합니다. 간지러웠겠네요. 우리가 아는 천재죠. 정약용이 시를 짓지 못해서 그 벌로 여기 연못 한가운데 섬에 갇힌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시를 짓다 보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그런 건데 네, 차라리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낫죠. 그치, 연못에. 가자. 진짜 넓다. 와, 진짜 넓다. 면적이 어떻게 되지? 걸어도 끝이 없네. 이렇게 넓었나? 나 이렇게까지 안으로 온 적이 없어서. 그야말로 깊은 숲속입니다. 오죽하면 여기 후원에 호랑이와 표범과 같은 맹수들이 나타나 궁궐한 사람들을 놀래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곳 정원은 자연 안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 새끼야. 우리야. 뭐해? 저러고 떠있지만 발은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정원의 진수를 제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자연 안을 거닐면서 일상의 번잡함을 잊고요. 잠시 힘들 때는 정자에 이렇게 앉아서 바람을 느끼면서 생각을 비우기도 하고 나 자신을 이 자연 속에 풀어놓는 겁니다. 자, 여기가 바로 궁궐의 일개미들이 일했던 진짜 정말 진짜 공간인데요. 왕을 위해서 학문을 연구하고 자문을 해주는 등 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왕을 돕는 관청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특히 정조 임금이 사랑했던 규장각 안에는 관원들이 쓰던 물건들과 책장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을 한다는 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직장인으로 그냥 일개미로 하루하루 견디는 뭔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었겠죠? 생각보다 되게 좋았고 뒤에 이렇게 예쁜 절경을 이루는 그런 쉼터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잘 알긴 알았어도 이렇게 잘 돼 있는지 몰랐어요. 왜 관광객분들이 많이 찾는지 또 이해가 갔고 왜 여기가 그렇게 보존이 되어 있고 문화재로 칭송받는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가을에는 훨씬 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나뭇잎들이 다 낙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훨씬 더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겨울에도 예쁠 것 같고 가야지.